없는 측의 출발 새 아침. 바보는 항상 칼을 차고 다니지만 현인은 언제나 칼을 숨기고 다니는 법입니다. 요즘 칼을 차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정치판이든 언론이든 왜 이리 말들이 살벌합니까? 옛날 같으면 언중유골이란 말이 있듯이 점잖게 할 말도 요즘은 살벌한 은사를 써서 공격을 하곤 합니다. 이번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게 쏟아지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앵커가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괜찮고 청와대 대변인이 되는 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월 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긴 남부와 친밀게 하는 말씀만 골라 하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칼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해 윤진숙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그것도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으니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2부에서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했던 새누리당 사정조위원장 강석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새누리당 민주당을 연결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분위기를 살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안철수 신당을 연결합니다. 잠시 뒤 1부에서 새정치 추진의 김성식 공동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6시간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버지니아주 한인의 홍윤성 회장을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치 겨울올림픽이 오늘 자정을 넘어 새벽 1시에 개막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올림픽을 전망해보는 특집을 마련합니다. 전세계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 관련 내용이 우선 눈에 띕니다. 북한이 합의 하루 만에 상봉 재고를 압박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북한 주민 3향상 통일정책 최우선 사항이다. 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언론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법원, 경찰의 대선 직전 기습 발표에 면죄부를 줬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제 김용판 씨 무죄받은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뉴스는요? 택배 번호판도 정부 통제, 서비스 규제 제조업의 10배에 달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예, 어제 당장 또 태클을 걸었더라고요. 네. 그 재고를 압박했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상태인데 하루 만에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화와 침략전쟁 연습, 화해와 대결 소동은 절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 체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 합의의 이행을 재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던 그 중인 그 지난 5일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그거를 사례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측이 실무 접촉에서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산상봉과 군사훈련을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이런 그 위협은 다시 한번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일째 이 통일부 장관도 이 신뢰가 확대 재생산되는 남북한 관계 위해선 상봉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예,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나던데 네. 현재까지는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측이 그 어젯밤 늦게 우리 측이 최종 확정한 그 85명 상봉자 명단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또 그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늘 오전 동해선 남북 출입국 출입 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시설 점검단 파견에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상봉 행사가 무산되는 그런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렇군요. 어제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재판에서 첫 판결이 나왔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야권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긴급최고위원회를 이제 열었고요. 또 오늘도 오전 8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를 이제 잇따라 연다 그럽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일부 제기됐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특검 도입안 관철 방안 얘기가 됐는데 오늘도 역시 뭐 그와 관련한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이제 정치적 판결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정의당 쪽에선 정치 재판 이렇게 또 보고 있던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 존중한다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사법부가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이 법, 사법부의 재판을 놓고 이 설왕설래를 해서는 안 되겠고, 검찰 수사를 놓고는 예, 어떻게든 비판을 해도 괜찮겠죠.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기소를 해도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압력을 받고 또 제대로 수사를 못한 야당의 주장에 맞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해야 되겠군요. 네. 사실은 그게 좀 핵심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할 때 이 특검 부분은 아예 제외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양당 대표가 사자 합의를 했을 때 이 특검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안에 약간 이제 시각차가 있긴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특검을 전제로 한 문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은 특검을 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지난달 28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의제 또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기자들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후에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해서 이게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 내에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이제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새롭게 지금 하더라도 이미 약간 동력을 좀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일각에서 일고 있고요. 예. 새누리당이 그렇기 때문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야권 내 무가 조금 더 이 문제로 좀 논란이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네요. 예. 다른 뉴스 들어보죠.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잠시 주춤했는데 네.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의 종계 농가에서 이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고요. 좀 일부 확인을 좀 했는데 산란율이 저한다든지 일부 개체가 폐사하는 등 이런 그 감염 의심 증상이 일단은 나타났다 그럽니다. 확진 판정이 이제 곧 나오겠죠. 지난달 28일에 그 고병원성으로 이제 확진이 된 그 종계농가에서 한 14.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럽니다. 예. 또 지난 1일에 그 인천 옹진군 그 영흥도에서도 이제 큰 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그 AI 확진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 차량 소독 시스템 유지를 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프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습니다. 변수는 다음 달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신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에 몰고 올 새정치 바람과 야권 연대가 은근히 부담됩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부터 신당에게 잠식당한다면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출발 새침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여야 두 당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신당 쪽입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 현안까지 함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성식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정치 방학을 좀 보내실 줄 알았는데 현장으로 곧장 돌아오셨습니다. 예,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신당 창당 작업 스케줄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세종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용산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이후에 5개 이상의 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3월 말에 이제 최종 창당을 하는 중앙당 창당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백범 기념관에서 27일 날 하는 창당 준비 위원회. 17일 날요. 예. 2월 17일. 아, 17일입니까? 네, 네. 예, 그 17일 날 창당 준비 위원회. 이 몇 네. 분이 지금 그 발기인으로 나서게 됩니까? 저희는 한 300분 정도 예. 이렇게 해서 모시려고 하고요. 중앙당 그날 그 창당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등록 필증이 나오게 되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입당 원서도 받고 또 함께 새정치 캠페인도 전개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입당 원서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번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민분해는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지금 뭐 이미 정보 누출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정당들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선관위랑 이렇게 다 협의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저희부터 이제 작은 실천을 한다는 차원에서 입당 원서를 받을 때 이제 주민번호를 저희 새정치신당은 이제 안 받기로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발기인을 저희가 이제 이미 받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발기인 양식부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없앴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난점은 이제 당비를 내는 진정당원의 경우는 이제 자동 계좌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경우는 여전히 지금 저 금융실명제법 등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나중에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관련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금융사에 대해서는 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처럼 예외 조항을 둔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그 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신당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 네. 뭐 이미 뭐 윤장현 그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뭐 광주에서 시민운동의 대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박호근 위원장도 이렇게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분들 또 제주도에서도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또 로스쿨 교수로 계시는 분을 또 한번 새롭게 영입해서 박차도 가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량감이 있는 분들의 영입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대화는 하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 직접 국민들을 향해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박지원 의원이 그 답답하셨던지 한 말씀을 했어요. 네. 예, 신당의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0명을 빼가려는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 근데 저희도 추적하기로는 이제 호남 지역인데 그 빼간 겁니까? 아니면 광역의원들이 스스로 찾아온 겁니까? 네, 지금 저희는 사실 뭐 그 빼가고 말고 할 역량조차 안 됩니다. 아직 당도 만들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 컨텐츠도 준비하고 또 조직의 기본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제 수권 전망, 뭐 단지 지금 새누리당한테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수권 전망을 걱정하는 분들이 야당 내에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미 지역 통신사들의 그 보도라든가 지역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 곳에서 충청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좀 기존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내용조차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뭐 그분들의 자발적인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신당의 지명도 높은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국민들을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더라도 참신한 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신당에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기품과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참신한 분들이 이번에 발기인에 좀
상당수 이렇게 모셔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 이렇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전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양강구도가 한국 정치에서 자리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과 합리를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치에 대변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는 그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은퇴자들, 청년들, 또 이런 영세상인들 이런 목소리도 제대로 대변되어 오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대변받지 못했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해서 정치가 좀 질 높은 정치가 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즉 과거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려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목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완고한 이제 그 구도가 짜여져 있잖아요. 지역 구도 차원에서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 예, 또 저희는 또 신생정당으로서 뒤늦게 출발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광역 차원에서 한두 석만 얻어도 예. 예,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야권의 수권 전망이 완전히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과 합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건강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장차는 한국 정치의 틀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좀 중심 정당까지 되겠다 이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이 지방선거에서 공통 기호를 받으려면 이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꼭 예. 그렇지가 않고요. 이미 이제 있는 정당들이 국회의원 다섯 분 이상씩 다들 이렇게 보유하고 계세요. 예. 4번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로 한다면 현재 저희는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두 사람이 계신데요. 자동적으로 5번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이 강봉균 전 장관 전북지사로 출마한다는데 언제쯤 합류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장관께서는 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늘 애써오셨던 분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늘 바른 정치를 위해서 애써오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많은 대화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그분께서 직접 국민들께 뜻을 밝히고 또 취지도 밝힐 시간이 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자꾸 특정인을 여쭤와서 그런데 이 박주선 의원은 합류하시는 겁니까? 아, 그분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예. 네, 뭐 더 이상의 상세한 말씀은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또 나름대로 또 말을 아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의 그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희가 한 번만 더 묻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장에 나선 오구돈 전 장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차츰차츰 정리되어 가는 대로 또 그분께서 직접 또 부산 시민과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또 광역단체장 차원의 후보로서 그 지역에 신망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저희는 이제 이번에 각 정당들이 지금 지역 정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한쪽은 싹쓸이를 하고 한쪽은 불모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주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정치인들이나 뭐 단체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의 권력의 실세라든가 또 실세의 눈치만 본다든가 지역주의 안주하면서 이제 좋은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깨뜨리고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이후 한국 정치가 국민을 바라보는 이런 좋은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틀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의석이 몇 개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말 도무지 바뀔 기세가 없고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 양당 구도를 다당의 구도로 바꾸어서 정치에 대해 정치 속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다당제가 목표이고 또 하나가 이제 득표율이 또 중요하겠군요. 네, 그 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다당제 그 자체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다당제가 되지 않으면
질 높은 정치,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네. 예, 그 다당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다음 질문이 야권 연대 여부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처음 윤여준 의장 말씀은 새 정치 한다면서 구태인 연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 뒤에 뉘앙스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김 위원장님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념은 바꾸지 않은 겁니까? 아, 저희는 이미 새정치추진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예. 지난 월요일날 우리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책 공조는 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심지어 남북 정책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3당이 공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고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또 야당 간의 정책 공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 연대는 국민들에게 좀 정치 공학적으로 비칠 수가 있고 특히 그 각 정당들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더욱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또 효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2012년에 총선이 끝나고 낸 평가서를 한번 봤어요. 19대 예. 총선 끝나고 그때 뭐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되니 안 되니 해서 조금 시비도 걸렸던 그 보고서가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자기 혁신 없이 수권 전망을 보일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연대론에 매달리다 보니 이번 총선에 지게 되었다. 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크게 받는 와중 속에서도 19대 총선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지금 뭐 새로운 가게를 하나 내려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메뉴로서 국민에게 다가서야 될 것 같고 다른 가게들 이미 있는 가게들도 또 주방을 깨끗이 한다든가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해야지 서로 막 메뉴를 섞어서 판다면은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길을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송호창 의원은 또 나홀로 간다는 것은 현실 과학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야권인들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전부 다 내는 것은 확실합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 후보를 찾아서 후보가 찾아지는 대로 다 내야죠. 우리 그 후보를 또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경우는 어느 광역단체장 의석을 어느 정당이 하나 더 가져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30년 거듭된 이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대변되지 못한 이 낡은 정치판 자체를 새로운 틀로 바꾸는 그러한 물꼬를 트는 선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갈 것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의원은 또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 개발 당을 만들어가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치 틀 자체를 새롭게 해보자는 국민의 새 정치 일만과 저희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존 새누리당이나 예, 소화기를 입장... 예, 소화기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네네. 기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대변받지 못한 이제 상식과 합리를 생각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이제 신당을 만들어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정치인들의 자기 시각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야권도 과연 어떻게 해야 다음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들 좀 많이 좀 돌아보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저희는 대통령 선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인위적으로 결선,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하기보다 아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예. 큰 흐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 이 결선 투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어쨌든 그 제가 짧게 의견을 한두 개만 구하겠습니다. 네네. 예, 윤진숙 해양부 장관이 이 정홍은 총리 해임 근으로 어제 해임됐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건에 대한 단편적인 논평보다도 예. 저는 박근혜 정부도 잘 돼야 되고요. 또 야당들도 잘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핵심은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와 현재 집권당 입장에서는 국정 쇄신이 필요한데 또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나 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큰 차원에서 하나의 그 국정의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예. 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수사 축소 은폐 사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상당 실무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판결은 판결대로 또 존중돼야 되겠지만 과연 아무런 은폐가 없었는지 더구나 대선 직전에 경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발표한 것도 그 후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이런 사건의 본질들 또 많은 그 정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 이 자체는 분명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나중에 국정원법도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역사의 부끄러운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죠.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 추진위원회 김승식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 디자인 밸리까지 동탄 이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연원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사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45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포가인 캐스터. 예, 조금 포근해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와 서초 사이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달래내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교량 중에 한강대교가 북단 쪽으로 밀리는데 현충로가 지금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노들로 상황이 괜찮지만 현충로가 밀리고 있는 지금 노들로도 곧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로는 난지도에서 양화대교까지 각각 강동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환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소치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한국으로 오늘 밤 자정을 지나 1시 14분에 시작이 됩니다. 테러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미국이 치약폭탄 경보를 발령했다면서요. 미 정부가 소치올림픽 개막을 이틀을 앞둔 현지 시간 5일 치약폭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러시아행 항공기에 치약통 안에 폭발물을 담아 반입하려는 정보가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힌 내다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폭발물이 기내에서 조립될 수도 있고 소치 도착 후에 조립될 수도 있는 만큼 항공기 검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항공사와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현재까지 미 본토를 위협하는 징후는 없다면서 올림픽 경기를 담당하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들과 주기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아직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소치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위협은 없다고 말했지만요. CNN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의 57%가 이번 올림픽 기간 중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소치의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겠군요.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일본의 베토벤 작곡가 사기극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이 작곡가가 실제 곡을 직접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청력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새로 밝혀졌군요. 사무라 코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언젠가부터 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곡을 발표하더라.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청각장애 작곡가 사무라 코치 마모루의 작품들을 실제 작곡해온 음대 강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18년간 사무라 코치가 발표한 20여 곡이 모두 자기가 쓴 것이고 청각상실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극복했다는 그런 스토리 역시 모두 허위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라 코치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천재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지극히 초보적인 피아노 기술만 가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쿠가쿠엔 대학 강사인 니카키 딕타카시는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받은 돈이 700만 엔, 우리 돈 약 7,500만 원 정도라면서 더 이상 세상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음반사인 일본 콜롬비아가 CD 및 DVD 판매를 중지했고요. 출판사들도 도서 출판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그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지난해 세계에 초연했던 한국 피아니스트 손예름은 인생 최대의 쇼크를 받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꿈만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데 이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에서 러시아에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은 현재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분쟁 중이고요. 또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쿠릴 4개 섬이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할 테니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해달라고 러시아에 제안했다. 는 게 일본 신문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맺자고 중국이 러시아에 제안한 것이죠. 이 방안은 2010년에 중국 측이 처음으로 타진했는데 러시아는 쿠릴 열도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 간에 협의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극동 지역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는 중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취임 때부터 자질론에 시달리던 윤진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정홍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박 대통령이 즉각 수지한 겁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로 해임된 장관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진숙 장관은 박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고까지 한때 극찬한 분인데요. 청문회에서 불거진 자질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주목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윤 장관을 결국 낙마시킨 것도 이번 여수기름 유출 사고 대체에서 다시 불거진 자질론 때문입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 새누리당 지도부, 수석위원들까지 윤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강석호 의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수기름 유출 사건 수습 방안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 예, 예. 문지숙 장관이 해임됐습니다. 이 자진에서 예, 물러난 예. 진영 장관을 제외하면 이 사실상 이번 정부 첫 경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그 고심을 한 걸로 아는데 좀 뭐 지금이라도 잘 그 장관 해임에는 국민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그 윤지숙 장관의 그 실언이 또 해임 사유가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틀 전에 그 이틀 전 5일 그 강 의원님이 위원장인 제4정조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여수기름 유출 문제 때문에 당정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 예,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고 보도가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그 저희가 제4정조위원회를 하기 전에도 벌써 신문에 예. 그 윤 장관의 그 실언이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를 받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와보니 보고받은 것보다 심각한 것 같다. 또 뭐 코를 막고 이런 그 액션 자체가 국민들 특히 그 지역 어민들에게 상당한 지역 주민에게 분노를 사게 했는데 당정 협의 시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니까 피해 상황 파악이 또 아주 부족했고 또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그런 답변 태도를 보여서 저희가 수차례 예. 또 공개적인 그 언론도 와 계신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그 답변 자체에서 GS 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의민이 2차 피해자다. 그리고 또 잦은 웃음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그 상당히 그 아쉬웠습니다. 장관으로서 예. 예, 그 태도 자체가 예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도 뭐, 예. 예, 강 의원님께서도 경고를 예. 하셨죠? 현장에서 예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아주 강한 질타는 못하지만은 예. 몇 차례 언질을 주고 경고를 한 2차 두 차례 했는데 그런데도 그 인식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이 윤 장관의 대표적 실언이 바로 이번 기름 유출 사고 1차 피해자가 GS 칼텍스다. 이제 그 네, 말은 네. 참 실언은 맞습니다. 1차 피해자가 뭐 대기업이 될 수는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GS 측은 자신들도 뭐 1차 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인데 자신들 보고 자꾸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신들의 예, 예. 예 자신들의 그 송유관에 과속으로 재반한 예. 유조선 책임인데 예. 우리 보고 자꾸 가해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가 예. 어떤 그 선박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가 관리하는 주체 속으로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은 한 번만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GS 칼텍스도 도선사라든지 또 정유업체에게 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그 선박에 대해서는 뭐 시속 얼마다 또 안전 거리는 어떻게 한다 저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표준 작업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GS 칼텍스의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관할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시 공무원들이 평소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느냐. 그렇게 책임을 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은 GS 칼텍스가 얘기할 명분도 없고
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이제 시설 관리 책임과 안전 유지 책임을 묻는 건데 아마 국민들도 예, 뭐 그 부분은 아마 동의하시겠죠. 그런데 예, 그럼요. 예, 문제는 이제 도순사가 핵심적인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도순사가 과속으로 그 재반한 것이 문제인데 도순사를 고용한 선박사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순사를 관리한 표소 관리하는 항만청이라든가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고 책임 소재 파악은 물론 뭐 개경의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때만이 책임 소재가 이제 명확해질 건데요. 유조선 선사나 도선사는 물론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도선사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고에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공동적인 책임 전가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다면은 고속도로의 평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예. 또 이 경사각이 법정으로 잘 돼 있었든지 이런 부분과 그때 뭐 날씨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도선사도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유조선 선사도 그런 부분 뭐 해양수산부도 평소에 그 업체들 관리를 예.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다 공동 책임으로 보시는군요. 예, 어쨌든 예. 이제 피해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GS 측은 방제 관련 비용을 우선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확인된 피해 선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아직 선지급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확정된 사실은 없죠? 지금 지난번 저희가 그 당정을 할 때 물론 그만둔 윤진숙 장관과 관계관들에게 다우쳤습니다. 예. 과거에 허베이 스프릿 그 피해처럼 몇 년을 끈다든지 이런 사태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피해 규모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드러난 정부가 산출한 예를 들어서 그날 보고한 430억 정도의 지원책을 현재 마련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피해액의 50%를 선보상을 일단 해라. 그리고 업체가 보상을 못한다면 정부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피해 규모가 확정된다면은 이런 업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정부가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정부도 한 달 이내로 50%의 선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이왕 연결됐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예, 당 예. 대표 임기가 5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예. 전당대회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 지도부는 지난번에 저희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계속해서 8, 9월, 뭐 7, 8월 그러니까 7월 재보선 이후로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일부 몇몇 의원들이 4월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 의원님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에서 전당대회를 연기를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타이밍이 뭐 잘 안 나온다 손치더라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조속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 진영을 뽑아가지고 국민에게 선보이고 그 진영으로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물론 뭐 일장 일단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이 새누리당도 안철수 신당과 비교를 해서 변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또 경쟁체제로 도입을 해서 새로운 진영을 보이고 거기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국민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안철수 신당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이제 포항 쪽이 지역구니까 이 경북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큰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TK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TK 쪽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이라든 선거 전에서도
안철수 신당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전혀 뭐 여파는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실체를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 TK 지역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믿음성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바람만 조금 이랬지 아직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민심 수습도 그렇고 이 박근혜 정부 추진 동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개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예. 윤진숙 장관 해임으로 어차피 개각 요인이 생기긴 생겼는데 우리 강의님께서 개각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상권 분립화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이죠. 그렇지만은 예. 정권 창출을 같이 했던 우리 새누리당 입장으로 본다면은 전면 개각도 뭐 그렇다 하지만은 부분 개각의 필요성도 아주 그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뭐 고유 권한이지만은 그동안 쌓고 있었던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일어난다면은 그 당시에 즉시적소로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이게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의 그 불만도 또 같이 해소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싸갖고 간다면은 어제처럼 그런 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그 인사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각은 할 수 있다면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 뭐 가장 문제되는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미 경질이 됐고 그리고 어느 장관을 꼽겠습니까? 아유,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인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 새누리당 제4증조위원회 위원장 강수코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oh, yeah.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